다음 네. 질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결혼 18년 차 부부입니다. 이제는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만큼 서로에게 무심해질 때도 됐는데 남편은요 아직도 어딜 가든 저와 함께 하려고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스킨십을 해댑니다. 스킨십을 해댑니다. 그런데 또 이게 그런데 문제야? 제가 뭐 숨만 쉬어도 다 문제야. 우리. 문제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많아. 들어보세요. 제가요. 네. 권태기가 찾아왔는지 이런 남편이 가끔은 부담스럽고 귀찮습니다. 남편이 귀찮아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디 오셨는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하면 우리 남편분 아주 스킨십 좋아하시게 생겼어요. 네? 스킨십 좋아하게 생긴 건 어떤 거예요? 안경으로 단단히 봉인해 놓고 계시네. 남편분이 애정 표현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설거지를 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엉덩이나 이렇게 신체를 그냥 이렇게 쓱 훑고 지나가고 네, 운전하면서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조심해 이러면서 예. 조심해 이제 위치가 좀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위치가 약간 좀 그렇게 네 이거는 기본이고 처가를 자주 가는 편인데 장인 장모님이나 뭐 저희 이모 이렇게 계시면 내 옆에 한 번만 와줘 여기 한 번만 누워줘 이렇게 한 번만 안아줘 이렇게 하면서 제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 자기 좀 사랑해 달라고 예, 그러면서 힘들어지셨어. 저는 저게 자랑인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게 근데 귀찮다고 느끼신 게 언제부터인지 최근에 많이 좀 심해졌는데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저는 이제 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차 수리나 뭐 이제 워셔액을 넣는다던가 마트 가는 데도 같이 가자 그러고 귀찮겠다. 전에도 계속 18년 동안 그러셨어요? 아니면 네, 아니면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야. 이제 너무 저 남편분은 저는 저도 진짜 멋있다. 저도 제 시간을 갖고 싶고 멋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심해서 똑같아요. 예? 네?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남편분하고 동석이가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조용히 지내. 동지 인사했어. 인사했어. 혹시 외국 생활을 조금 아니요. 교포 아니에요? 교포? 교정입니다. 아니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주 쪽에서 오래 계셨던 것 같습니다. 더 밑에 어디입니까? 전라도 완도가 완도. 완도. 솔직히 좀 자녀들한테는 미안한데 자녀들보다 이 사람이 저한테는 1번이기 때문에 그 스킨십. 저는 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사람은 그게 너무 과하다. 예, 야 부모님들 앞에서는 그러지 마라. 근데 저는 솔직히 부모님들 앞에서도 저희 부모님들이 그냥 당당하게 편하게. 그러니까 부모님들 앞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 앞에서. 근데 자꾸 손을 이렇게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지금. 아 뭐 손이 뭐 자유자재시네 손이. 죄송합니다. 이게 스킨십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애정이나 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닌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 접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긴장감이 너무 많아. 네. 아니면 내가 결핍이 너무 많아. 나 너무 내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지 못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 때에서 어떤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애정을 많이 못 받고 내가 일찍 독립을 했거나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됐거나 이런 상황에 그게 한두 번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가득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혼했어. 아내를 만났고 아내에 대한 애정과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호르몬 치료가 시급하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분 이렇게 설거지 할 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길거리 계단 지나가면서 그 쇠봉 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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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그렇다면 그건 개그인데 아내분이 이게 진심으로 조금 살짝 불편하다면 남편분이 생각해 볼 여진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랑은 열정보다는 예의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는 정말 애정해서 사랑해서 했는데 아내가 아 나는 조금 이렇게 좀 이 선을 지켜줄 수 있어 나도 당신하고 그런 게 좋은데 그렇다면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진 않을까. 그래도 일단은 정말 이런 사연은 강연 20년 만에 처음이네요. 진짜? 오늘 약간 10만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남편분도 아내분도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애르기 되어버린 47의 아빠, 남편, 직장 상사, 뭐 아무튼 이 사회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입니다. 회사 생활 20년, 자녀 셋을 키우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젠 마냥 외롭고 귀찮고 힘도 없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으로, 직장에서는 만능맨으로의 부담감 때문에 번아웃도 오고 술도 자주 먹고 힘드네요. 이런 제 인생도 리부팅할 수 있을까요? 많이 지치신 분 같아요. 네, 그런 톤도 네.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네. 많이 지치게 네. 좀 더 지치 막 좀 늘어지게 좀 그래요? 읽어봤어요. 아, 네. 많이 피곤한데요. 뭐 이런 말 푸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지금 약간 방전되신 상태인 것 같아서 주인공을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계셨네. 네. 아 너무 막 리액션도 잘해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너무 잘 눈치를 못 챘습니다. 네. 어머 세상에 아니 뭐라고 썼어? 뭐라고 썼어? 그때 그냥 있는 그대로 썼어 외롭다고. 어 씨, 긴장할 것 같은데. 진짜. 하나 걱정하지 마. 와 씨. 우리가 된 건 아니야. 리액션도 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 눈치를 못 챘습니다. 네. 여기 와서 아까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오토바이도 사고 싶고 막 그런 마음도 들고 아, 이거 공감났어요. 예. 이거 할 때 정말 예. 아, 약간 울컥하셨어요. 예. 아, 그때 아, 울컥했어요. 아, 예. 아, 오토바이가 진짜 뭐 예, 그게 정말 치료를 오토바이로 예, 그게 정말 가슴이 와닿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애 셋을 키우다 보니까 네.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 애들 키우고. 예, 제 월급에 한 반 가까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 애들 키우고.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는 좀 힘들 것 같고 자전거라도 좀 어떻게. 근데 따릉이는 이거 안 해줘요. 따릉이는 이거 안 해줘. 아 이거 아, 예. 아니면 저기 내일 저기 망원 쪽으로 오시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돈의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네.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스스로를 약간 사연에서 게르기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차장 7년을 해가지고요. 그 밑에 직원들이 이제 MZ 세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 이제 임원분들, 본부장님 그리고 뭐 상사분들이 계신데 그 중간이 이제 샌드위치가 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이제 MZ 분들을 이제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MG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을 먼저 던져버리더라고요. 아. 그럼 그거를 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또 물어야 되고 또 이거를 또 다시 재가공을 해가지고 네. 위에 본부장님이나 임원분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결재를 받고 또 이제 이번에 진급이 떨어져가지고 마음고생 마음고생하셨겠네. 번아웃 올 뻔하네요. 네, 네, 얼마나 음료 회사를 다니는데 비가 오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매출이 주나요? 매출이 줍니다. 아. 그런데 이제 날씨가 막 38도 막 더워 죽겠고 막 힘들고 그런 막 힘이 납니다. 음료수 예. 예. 저희 회사 또 이온 음료 파는. 아, 아 예. 그러면은 겨울이죠. 네. 여름이 피크. 예. 제가 직장이 일산인데 집이 남양주입니다. 예. 그래서 아 대륙 횡단을 하고 가시네.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야근을 하고 강변북로를 딱 타고 올라갈 때 많이 번아웃이 옵니다. 그 강남의 불 켜진 아파트들을 볼 때 네. 아 나도 저기 살면 가까운 데 사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 너무 힘드실 때는 막 술 한잔 하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아내분이 바로 이렇게 손을 들었거든요. 어디서 주로 드십니까? 이제 와이프가 술을 한 잔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한 잔 하고 싶은데 이제 네네. 와이프가 이제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차가 좀 큰 차거든요. 네. 7인승. 비 오는 날이면 이제 실적이 떨어지니까. 네. 차 안에서 이제 그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예.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와이프 눈치 보이니까. 예. 근데 아내분은 알고 계셨어요? 남편분 이렇게 차에서 한잔하고. 아 진짜요? 한편으로는 짠하죠. 네. 같이 저도 술을 좋아하면 같이 앉아서 이렇게 자기 소원이래요. 아내가 이렇게 술상 봐가지고 안주도 해주고. 네. 그치? 근데 저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저도 많이 지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애 새 키우면. 네. 이제 남편이 오면 저도 이제 저 혼자만의 시간. 그래서 요새는 와이프도 뭐 그 다른 연예인 남자분 뭐 콘서트도 가고. 누구죠? 그 박보검 예 박보검 씨 예. 그 보건복지부세요? 보건복지부세요? 박보검 씨 팬클럽 이름이 아 보건복지부예요? 네. 보검 정관님이세요 정관. 잘 지었다. 어머니 얼굴 표정이 제일 살아나시네요 지금 안에 대해. 박봉 보건복지부. 아까 계속 남편분 말씀하신다 하품하셨거든. 저도 지금 오지 않았나 조금 예 그래서 예 보건. 예, 잘 지었다 보건복지부예요. 그래서 이러시는데 보건복지부 이러면 너무 행복해지셨어 지금. 와이프도 애 셋을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애 셋을 예 애 셋을 독박 육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아까 저쪽 분께서 얘기했듯이 막. 치대고 싶은데. 네, 스킨십을. 예, 도전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치대라 나오면서. 예. 치댄다. 일단 치댄다는 이제 뭐 반죽 같은 거 할 때 치댄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제하고 제일 잘 어울리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죠. 충전이 필요하신 분. 여러분 진짜 이 얘기 듣고 이번 겨울에 이온 음료 많이 먹읍시다 우리. 아니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차 안에서 소주에다 라면 하나 먹고 있어요. 야, 내가 진짜 내일 모레 50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20년 전, 30년 전 자취할 때랑 똑같네. 쎄빠지게 살았는데. 그렇다고 뭐 아내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뭐 좀 아우 나도 힘들다 그러면 아유 우리 남편 뭐 쭈쭈쭈쭈 하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또 아내는 아이가 세 명이니까 또 힘들고 그리고 또 박보검 얘기할 땐 눈이 반짝거리고 그건 어쩔 수 없지. 누가 생각해도 박보검 생각하면 행복하지. 못난 남편들이라면 또 속으로 야 진짜 뭐 박보검 이런 보검 그러면 또 아우 자기는 왜 이렇게 쫀쫀해? 남자가 쫀쫀하기는 그러면 또 이제 또 마음에 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어렸을 적에 엄마가 번개탄 사오라고 그랬거든요. 번개탄 아세요? 연탄과 불꽃이 나이 잡순 분들입니다. 네. 나이 잡순 분들이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마가 이제 번개탄을 사오라고 시키면 엄마 그때 그거 두 개만 사와 이래요. 그럼 연탄 없으면 가서 두 장만 사와. 그럼 이제 집게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샀대요. 근데 현대의 유통은 필요할 것 같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미리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집에 싱크대를 열어보면 전쟁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참치가 있는 집이 있어요. 참치랑 스팸, 라면 빵, 네. 뭐가 엄청 많아요. 우리는 필요할 것 같은 걸 미리 사는 겁니다. 물건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삶의 걱정을 그렇게 가져가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닥치면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근데 우리는 또 필요 이상의 근심과 염려를 미리 땡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는 어쩌면 외부보다 저희 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50대 분들 계시다면 다 아시겠지만 딱 그 삶의 그런 아, 너무나 이게 막 이게 아 여기서 터질 것 같아 라고 할 때 숨 한 번 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숨이 뭐 어처구니 없어서든 이렇게 한번 웃기라도 하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영원히. 그리고 나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아 너무 재밌다 죽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좀 이상한 미친놈 같잖아요. 아, 나, 야 너무 재밌다 그래 이제 죽어야 돼. 저, 무섭잖아요. 이 호흡이 안 맞아요 서로.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이 골목에 나오는 정서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된다든지 말이 없다든지 계속 생각을 한다든지 갑자기 운동하다 죽긴 어렵잖아요. 어 조깅하고 죽어야지 이렇게 어려워 졸렁게 300개 하고 죽어야지 안 돼요. 일단 샤워하고 죽고 싶어요. 근데 또 샤워하다 보면 또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이 시간이 너무 고마운 게 좀 웃는 포인트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이 또 웃기면 작가님한테 돈 받기 때문에 또 많이 웃겨주시고. 그렇죠. 오늘 뭐 저는 오늘 많이 누적이 좀 됐죠. 부득합니다.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오늘 이런 프로에서 아 웃었어요. 그러면 이게 아 여기서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제가 보기엔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뭘 삶을 대단히 변화시키고자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 거야. 그냥 어 뭐 그냥 바지네. 아 근데 또 보다 보니까 또 웃기네. 어 또 나가라 그러네. 나가야지 그러지. 야 이씨.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바람의 길이 하나 샥 나가는 느낌이요. 그 우리의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게 꽉 사고에 찰 때 한 번이라도 탁 웃을 만한 거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엔 그러고 나서 강력 추천드리는 건 몸을 쓰는 행위요. 그게 운동이든 내가 좋아하는 노동이든.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 없거든요. 고민해서 고민이 정리가 되지 않거든요. 마치 생각으로 생각을 잡는 건 이 구멍난 소쿠리로 어둠을 풀려는 행동과 똑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안 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저희가 좋아하는 노동의 시간을 저희가 지키잖아요. 그게 저희의 정신 세계를 지켜주더라고요. 그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는 대부분 알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했던 고민의 대부분은 허상이라는 것. 저는 50이 됐는데요. 어떤 의미로서는 30대 때보다 훨씬 좋아요. 왜 좋냐면 그땐 내가 마음먹으면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이상하게 쓸데없는 힘이 빠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토바이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내가 그 몸을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꼭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40~50대 분들이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